제가 73인데 제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저 지금 그 연세에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더 정정한 것 같은데? 근데 조금씩만 가져간다고 하면서도 싫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아까 잔뜩 싫었잖아. 아까 싫어간 건 그럼 얼마나 돼? 3만 4천 원. 어? 3만 4천 원. 3만 4천 원. 네. 아, 그 땅 파서 그렇게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경쟁에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현찰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지. 제 창고가 여기서 전철역에 있어요. 주차장에. 아, 보셨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딱 놓고 손구름하로 이제 실어다가 쌓아요. 아. 그래서 이쁘게 쌓을 수 있어요. 아, 거기다 쌓아놨다가 또 가져가고. 이거 가지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못 올라가니까. 아. 조그만 거 갖고 다녀요. 엘리베이터에서 위에서 실크 내려와. 그럼 이렇게 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셔? 8년째. 오래 오셨네. 제가 경비 생활을 8년을 했거든요. 경비? 네. 또 경비는 몇 년, 8년 하고? 경비 하면서 이거 했어요. 동시에? 아니, 왜 그러냐면, 내 근처에는 150, 160을 주는데, 난 100만 원 밖에 안 주더라고, 나이가 많다고. 아. 그래, 그럼 나 이걸 해서 채운다 하세요. 악성도 못 하더라고, 그냥. 그렇지. 8년을 못 했겠어. 세상에. 8년 동안을 하루도 논 날이 없어요. 와, 하루도 결근을 안 했어? 결근도 안 하고 놀지도 않았어요. 명일도 있고 뭐 일요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명절도 있고 근데 안 놀았어요. 세상에. 앞으로 명절날만 가서 저녁 같이 자꾸 듣고 오세요 해서 가서 저녁 먹고 조금 늦게 나. 아니 그러면 저 할머니하고만 계신데. 아니요, 애들하고. 우리 큰딸하고 살아요. 큰딸하고? 우리 마누라 나 70대에 죽었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 동서처럼 죽은 거예요. 아, 원래는 서울에 계시다가? 서울 마포에 살아요. 야, 대단합시다. 대단하셔. 그래. 여기 처음에 들어와, 여기 들어온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요. 오. 들어와서 목수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 원래? 네. 원래는 목수셨네? 목수를 했는데, 오른쪽, 내쪽이 내경색으로 마비가 됐어요, 지금. 오른쪽에. 목수 일을 하다가? 목수 일을 하면서. 오. 그래가지고 목수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인라인 아시죠? 인라인 탔어요. 그래서 풀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병신이라고 그래. 병신인 줄 알지 몰라요.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그래도 지금 몸이 지탱을 한 거지. 안 움직이면 그냥 바로 가는 거니까. 오른쪽이 마비가 되니까 왼쪽이 불편해요. 오른쪽은 불편한 걸 모르는데. 이거 굳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잘하시는 거지. 야, 대단하시다. 수동아리 놀렸더니 흔해가지고 없어지겠네. 아이, 그럼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원래는 절이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입이 가요. 그럼. 깡패들도 하나 주실 텐데. 그렇지. 예, 또, 조심히 가세요. 야,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내 책 보고 혹시 뭐 가져갈 거 없냐고 아까 잔뜩 읽고 갔는데, 3만 4천 원인가 받았대, 그거를. 야, 지금 반신이 옛날 목수 생활하다가 세상에 서울에서 20몇 년 전에 일이 왔다는데, 동두천으로. 그래서 저렇게 움직이니까 저렇게 따님하고 산다는 말.